우렁된장 천일의 기다림. 오! 너 우렁이구나. 너 시작부터 딱 잘 만났다. 이거 어떻게 자르지? 배추? 이렇게 자르면 되나? 뭐야? 배추 어떻게 자르지? 뭔가 반을 갈랐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였나? 땀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파리째로 먹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무말랭. 아, 김치찌개도 끓일까? 가자. 오늘은 우렁 쌈장 냠냠냠. 갈비찜 김치찌개도 준비했지. 하나씩 담아 배추쌈 크게 한 입.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우렁 쌈된장에 밥, 배추 싸서 싹 먹을 거고, 김치찌개 돼지고기 잔뜩 넣어서 싹 끓였고, 무말랭이 딱, 그리고 갈비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다. 하지만 지금 좀 더워서 음료수 먼저. 아니, 엄청 이쁘지 않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이쁘지? 와, 환상이다. 진짜, 와. 와, 진짜. 미치겠네. 너무 맛있어서. 야, 이 한식이 이렇게 맛있다니까. 이런 한식 먹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식 먹방은 제가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려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저를 구독하신 분들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 비록 조회수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구나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가. 김치찌개 이렇게 딱. 와, 이거는 이걸로 비주얼 끝장 아니야? 먹어본 사람만 알지. 한국인. 아, 이게 돌판이라. 나를 봐, 야야, 끄떡 없어. 뜨거운 부분을 휴지로 감싸서.
그냥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 와, 이 쌈을 싸먹으니까 너무 좋네. 먹을 때 되게 상쾌하면서 뭔가 되게 신선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느낌이 빡 나서 되게 좋고, 두 번째로는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밥을 두 공기를 퍼놓고서는 한 공기 반? 뭐 이 정도 먹었는데 엄청 배불러. 아까 그 인트로에서 배추 한 포기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대식하시는 분들도 배추 한 포기는 못 드실걸요? 배추 한 포기 드시다가 포기할게요. 이 배부른데 갈비가 맛있어. 아, 또 굉장히 만족스럽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렁쌈장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쌈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삼겹살 이런 거로 착 구워서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배부르면 말이 느려져. 귀찮아. 말하는 것도. 그냥 쉬고 싶어. 저는 소갈비로 먹어봤고요. 네, 김치찌개 아주 좋았고, 무말랭이도 감초 역할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